What's up, K color? Do you wanna be Blackpink? 안녕하세요, Blackpink입니다. 네, 저는 그 제가 성장하면 저는 머리카락이 많이 성장해서 머리가 많이 길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음악적으로 부족한 면들을 채우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네, 많이 랩도 쓰고 그냥 창작 활동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스스로 타이틀을 타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팀에서 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춤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춤이 이제 스펙트럼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그럴 때도 포즈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 부분이 랩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고요. 무대 위에서 했던 제 표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8개월간이야? 64번씩 썼다고? 네, 64개월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용의 탭 곧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힘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저희에게 SNS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이랬던, 항상 저희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옆에서 자리 지켜주신 저희 팬분들, 그게 아무래도 저희 가장 힘이 되었지 않나 싶어요. 네, 웰컴 투 더 블락 때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시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이번에도 웰컴 투 더 블락 때와 같이 네, 굉장히 좀 많은 실험적인 트로피를 넣었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나리나 같은 경우는 그냥 블락비라는 팀만 보여주기에 적합했던 것 같고요. 닐리님 망보 같은 경우에는 블락비라는 팀을 넘어서 멤버 개개인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한 곡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앨범 구성력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웰컴 투 더 블락에서는 좀 많이 조금 더 어두웠던 게 사실이고, 네, 이번 블락버스 앨범에서는 더 다양해졌어요. 더 다양한 트랙들이 더 많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걸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의 개성에 주안점이 두었고요. 개인적인 얘기 재영이 한 거지. 뭐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긴 곡은 없고요. 그냥 지코가 이번에 무비스오브라는 곡을 쓰는데 되게 연애를 해봤던 경험을 쓰고 싶은데 지코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간접 경험으로 하다 보니 가까운 사람에서 찾다 보니 제 연애를 듣고 토대로 바탕에서 만든 곡이 있어요. 무비스오브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얘기를 쓰는 곡은 또 너, 장난 없다라는 곡은 저희 얘기. 제가 이제 무대 안 가봐, 스튜디오 안 가봐서 얼마나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쓴 장난 없다라는 트랙이죠. 네, 저희가 이제 월드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해외 팬분들이랑 한국에 있는 BBC 팬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캠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나 가까이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호흡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너무 즐거웠었고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팬분이 한 명 계셨는데 스페인 팬분이셨어요. 근데 제요랑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이제 즐겁고 재밌게 이제 게임을 같이 했었던 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앨범은 정말 준비 기간이 긴 만큼 저희들의 각오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앨범 트랙 수가 그 많은 만큼 저희들이 그 앨범에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닐리드망보 활동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트랙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닐리드망보로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대중들에게 어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더 원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K-커버 여러분들 지금까지 블락비였습니다. 두 번째 블락비 감사합니다. K-커버.